아, 드디어 정리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껏 놀아볼게요. 아까 이마트에서 사왔는데, 가져오면서 이게 부러져가지고, 이게 하나의 약간 로망이었는데, 아. 이게 이렇게 봉중에 걸어놔야지 오래 먹을 수 있대요. 됐나? 그럼 되겠지 뭐. 에이, 몰라. 아무튼 원래 여기에다가 걸어야 되는데. 아까 이거를 사왔는데 이거 데워 먹어야 되는데 이거 전자레인지 그냥 하면 종이라서 안될것 같아요. 그죠? 아,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선경입니다. 저는 어제 속초 한 달 살이를 하러 왔어요. 제가 유튜브, 퇴사 후에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속초에서 만날 정말 감사한 분들 덕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으면서 지금 이런 결심을 하고 오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속초에 오기로 이제 한번 한달 살아보자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우선 사람이 인생이 바뀔 때에는 만난 사람과 환경을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나름 열심히 계속 살아왔고, 여행 중에 속초가 좀 너무 아름답고 또 안전할 것 같아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또 이곳에서 만난 또 좋은 어머니 같은 또 부동산 하시는 분이 대뜸 결정하지 말고 한번 한 달은 살아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또 조언을 주셔가지고 어제부로 와 있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우선은 여러 가지로 좀 심신이 미약하고 좀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 공간에 저만의 놀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냥 재밌게 놀아보려고요. 그런데 어제 오자마자 이제 이사, 여기는 한달 살이를 원래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아파트여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옵션이긴 한데. 그래서 좀 짐이 많았어요. 잔짐들이 많았는데 또 도와주셔가지고 좀 손쉽게 할수 있었고. 그리고 또 어제 저녁엔 좀 조촐하게 혼자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마트에 가서 좀 쓸데없는 장을 또 보고 그랬는데 또 연락 주셔가지고 여기 대표님들과 그다음에 또 입주자분 몇 분들과 함께 또 맥주 한잔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여행이라는 게 정말 재밌는 게 이렇게 계획하지 않은 것들이 막 생겨요. 근데 사실 인생도 제가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은 아닌데 그리고 계획을 해도 항상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뭔가 사건이 터지고 뭔가 일이 생기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를 재밌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수영을 배웠어요. 원래는 아침 8시에 배우기로 했는데 설레서인지 아니면 여기 보시다시피 커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4시 반에 눈이 떠져가지고 아니면 설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뒹굴거리다가 6시쯤 여기 5분 거리에 속초 해변이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바다멍 때리려고 갔는데 부지런하신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막 운동하시는 분들도 또 막 아름다운 노부부가 이렇게 손잡고 바닷가에 앉아 계시는 분들 정말 너무 행복하고 와 이곳에는 부지런한 분들 진짜 많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인생 처음으로 수영을 배웠는데 사실 바다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데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무서움을 좀 극복하고자 그래서 시작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전혀 제가 바라지 않았는데 수구 국가대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친절하시고 잘 가르쳐 주셔서 원래 그 조금 길게 더 봐주시고 또 칭찬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이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처음 레슨인데 그 25m 발차기 성공했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랑합니다. 한 달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우선은 한번 속초사리를 조금 컨텐츠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원래 그 내려고 했던 한 4-5월에 내고 싶었었는데 8월 정도 가지 않을까 하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노래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어찌되었든 저 또한 힘낼 거고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앞으로의 인생이 그리고 저도 여기서 어떻게 환경이 바뀔지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만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안녕.